내가 소개팅을 나간다면 이렇게 입을 거야. 그럴 거야? 이렇게 입을 거야? 소개팅 나갈 거야? 세탁장 다 소개팅 룩보단 데이트 룩에 가까워 보이는데? 역시 솔로인 이유가 이... 핑계 대주세요.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거냐면 너네들한테 이렇게 나가라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나갈 건데? 너는 한번 참고해 보겠니?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. 인정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대중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. 마침 또 여름 셋업 광고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녹여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소개팅에서 실패하지 않는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 말이야. 각오해. 이번 주부터 날씨가 확 더워졌더라고. 그래서 이제 봄 아우터 하면은 사람들이 댓글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같이 불쾌지수도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더니트 컴퍼니에서 유료 광고를 받아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셋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자켓은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나왔거든? 그냥 블레이저 하면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밸런스로 나왔어. 투버튼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베이직한 모델이고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셋업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가 쿨맥스로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단점, 장점이 같이 갈려. 어쩔 수 없는 그 소재에서 오는 특징이 있어. 그런 이런 쿨맥스라던가 기능성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정장의 그런 좀 완전 깔끔하고 포멀하고 울 자켓이 차르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안 맞고요. 여름에도 좀 셋업을 입어야 되는 사람,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면접 복장, 그리고 또 여름에도 결혼식 이런 데서 다니잖아. 그런 데 이렇게 같이 입을 사람들에게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용 아우터를 보면 안에 안감이 이렇게 반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거든. 이게 엄청 커.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덥기 때문에 소매를 이렇게 한 단 정도 풀어서 이렇게 롤업을 해줘도 괜찮은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소매를 젖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마감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살짝 입어볼까요? 위아래 컬러가 안 맞긴 한데 그냥 살짝 좀 보여주자면 보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베이직합니다. 엑스라지 입었을 때 사이즈랑 핏감이 내가 좋아하는 되게 베이직한 스타일로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정 사이즈 가면 좀 살짝 슬림할 것 같고, 여름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업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런 되게 베이직한 기장감이에요. 소재 같은 경우는 느낌이 살짝 혼방 원단이라서 폴리로 되어 있긴 하거든? 쿨맥스 원단이라. 근데 딱 만졌을 때 느낌이 마 같은 거 있잖아. 그렇게 좀 살짝 터치감이 살짝 조금 거칠하지만 입었을 때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고, 팬츠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원단 자체에 텐션감이 있어서 좀 데일리하게 입기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개인적으로 베스트 컬러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컬러랑 그리고 블랙 그리고 네이비까지. 네이비는 근데 좀 살짝 푸른기가 많이 돌거든. 정장 느낌이 많이 나고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블랙이랑 차콜 컬러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살짝 또 슬랙스를 좀 리뷰하자면 되게 베이직한 슬랙스 디자인이야. 열었을 때 허리에 이런 티셔츠라던가 셔츠 빠지지 말라고 고무 패킹까지 같이 되어 있고, 마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 밴딩이 또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거든? 지금 이렇게 너입을 했는데 뭔가 허리가 커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딱 괜찮죠? 그래서 여름에 입을 기능성 슬랙스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셋업이랑 동일한 쿨맥스 원단이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슬랙스랑 떨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. 솔직히 말하면은 좀 달라.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좀 감안을 하시고 참고해가지고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바지도 세 가지 핏으로 나오거든? 지금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퍼드를 입었는데 요즘에 워낙 스니커즈랑 루즈하게 매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세미 와이드 핏. 테이퍼드랑 세미 와이드 같은 경우는 원턱 디자인이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턱 때문에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이 되게 편하다. 그래서 뭔가 여름에 땀나거나 이랬을 때도 좀 더 착용하기 편하겠죠? 그리고 핏마다 좀 추가되는 컬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개팅 성공하는 룩도 같이 보여줄 테니까 가볼까요? 저는 자신 있거든요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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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? 도전! 도전! 자,
그래서 첫 번째 룩은 그때 조금 논란이 있었던 블레이저를 정말 정석적으로 한번 입어봤거든. 지금 룩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가게 될 예정이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를 깔끔하게 입어봤고요. 근데 또 썸녀를 만나면 날씨가 더워질 수 있잖아. 그럼 살짝 셋업을 벗어도 깔끔하게 핏을 뺄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볼 수 있고, 이거는 그냥 되게 베이직하거든? 소재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나왔다 보니까 베이직하게 만손이 가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오늘 사실 흰색 양말을 신고 왔거든? 근데 일부러 이렇게 검정색 양말로 바꿔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지금 보면은 되게 그냥 검정색 구두에다가 슬림한 슬랙스 이렇게 신었는데 여기 흰 양말 신으면은 되게 좀 캐주얼하면서 좀 깬단 말이야. 왜냐면은 스타일링 자체가 베이직한 정석 투코디다 보니까 양말도 같이 깔끔한 검정으로 맞춰줬다. 팔찌는 좀 빼주는 게 낫겠지? 만약에 소개팅 한다 그럼 이런 거는 뭐 빼고 그냥 깔끔하게, 반지 할 거면은 반지 하나 정도만이 괜찮고 팔찌까지 하면은 좀 과하긴 해. 지금 날씨 좋을 때다 보니까 어디 꽃놀이 가도 밖에 걸어 다니다 보면은 금방 더워진단 말이야. 이렇게 자켓 벗고서 밥은 맛있었어요? 뭐지?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나온다 보면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꿀팁이 뭐가 있을까? 연애 꿀팁. 아! 꿀팁 하나 있다. 솔직히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. 극장에 가면은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? 얼굴을 서로 안 봐도 되고? 난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. 이게 근데 꿀팁이잖아.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주보는 것보단 옆자리에 앉아라.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얼굴 안 쳐다봐도 되니까 바 테이블 같은 데 가면은 좋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만 보면 되고 얼굴 계속 안 봐도 되니까 심적으로 편해질 수 있다. 아, 계속 안 보는 거 아니죠? 꿀팁. 계속 안 보이는 꿀팁. 데이트 꿀팁. 두 번째 코디는 여름에 할 수 있는 코디인데, 일부러 테이퍼드나 슬림핏 팬츠 말고 와이드 팬츠를 티셔츠랑 같이 입었거든? 근데 이게 슬림핏 입을 때는 몰랐는데 와이드핏 입으니까 진짜 시원하더라. 그래서 지금 살짝 좀 춥거든? 나는 진짜 여름에 입을 슬랙스 찾는다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. 셋업으로 사면은 짱구대디 할인가가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안 사더라도 바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, 단품으로 입기.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차콜거 컬러 슬랙스랑 그레이 컬러 뉴발란스랑 이렇게 모노톤으로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해봤고, 뭐 여기다 흰 티를 입거나 컬러 있는 티 같이 매칭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는 거는 다 상관이 없지. 그래서 나는 하의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갔으니까 상의 정도는 이런 티셔츠 말고 니트 반팔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입잖아. 그런 걸로 같이 좀 믹스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아무래도 좀 소개팅 룩이 대표 주제다 보니까 포인트 된 아이템을 많이 주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좀 호불호 없을 만한 그런 좀 깔끔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많이 어때? 가능하지 않을까? 벚꽃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. 너 벚꽃 봤어? 너 사진으로만 봤어. 그래서 요 스타일링 할 때 그냥 팁을 좀 주자면, 지금은 내가 좀 캐주얼해 보이려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더비나 뭐 이런 부츠라던가 이런 걸 매칭해도 되거든? 그냥 그거는 너가 좀 원하는 스타일링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더니트 컴퍼니 걸로 상하이 입긴 했는데 완전 100%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톤온톤 코디가 됐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너무 검정색, 너무 거민 이렇게 좀 심플한 코디보다 살짝 조금 더 신경 쓰는 느낌이 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소매를 접어서 입었거든? 하의는 와이드 핏으로 좀 이렇게 후리하지만 상의 정도는 좀 단정하게 티셔츠를 접어줌으로써 나의 이두근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,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. 보면은 이게 접었을 때 안쪽이랑 겉쪽이랑 색이 다른데 이것도 나름 매력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아까 말했잖아, 허리 부분에 밴딩이 있다고. 그래서 티셔츠가 이런 게 앉았다 일어나도 잘 안 빠지거든? 오버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빠져가지고 진짜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. 같은데? 자,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코디 한번 보여주고 쓴맛을 봤던 소개팅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거 볼까요? 그 다음은 베이지 톤 자켓과 톤을 맞춘 이너, 그리고 데님 팬츠 이렇게 입어서 데님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한 블레이저 자켓 코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컬러가 베이지 자켓인데 안에 화이트 컬러 이너 티를 입은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살짝 아이보리 컬러를 입었거든? 요 정도면 과하지 않은 것 같아. 디테일이 세지도 않고 살짝 컬러에만 신경 쓴 느낌이니까 이렇게 데이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바지가 포인트 있는 데님, 중청, 연청 이런 거보다 블랙 진으로 일부러 입었거든? 이렇게 좀 컬러 있는 자켓이나 컬러 있는 상의를 매치할 때 센스 있게 중청이나 연청을 잘 매치해도 물론 좋긴 하지만 무난하게
딱딱하게 호불호 없이 어울리는 코디는 블랙진이거든? 그래서 이렇게 좀 블랙진으로 단정한 느낌을 같이 연출해봤다. 지금 코디가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코디를 하나 추가를 한다면 포터 탱커나 아니면은 가죽 토드백 같은 거, 면 캔버스 토드백 이런 거 들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. 오늘은 이렇게 더니트 컴퍼니에서 여름 셋업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스타일링까지 같이 보여줬고, 오늘 코디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 것 같거든.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서 중요한 자리, 뭐 예를 들면은 결혼식 아니면은 뭐 중요한 약속, 동창회 이런데 조금 깔끔하게 입고 나가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영상이 올라가는 기념 할인도 한다고 하니까 할인가에 같이 사서 입으면은 올 여름에 되게 많이 입을 것 같아.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 Huh? 오늘 내 코디 어때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든대네요. 왜? 내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?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. 내가 왜 없어 보여? 내가 왜 없어?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? 카리나님 합성해 주세요. 카리나님. SNS 무슨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짱구대리 장가가기 프로젝트도 좀 하면 안 되나? 카리나 같으신 분을 찾습니다. 에이, 안 해.